거의 이마가 얼굴 전체 절반 정도의 길이를 차지하고 이마의 면적도 그렇거든요. 전체적인 이마의 폭을 줄이고 옆쪽 얼굴까지도 줄일 수 있어서 일종의 안면 윤곽 수술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미용적인 목적으로 넓은 이마를 이제 교정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. 근데 사실 이 수술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은 이런 수술이 있는지 알았으면 진작에 했겠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이마가 넓지 않으신 분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마가 넓은 분들은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. 뭐 어렸을 때부터 이마가 운동장 같다, 뭐 황비용 같다 얘기를 들으셨다고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을 통해서 이마의 폭을 줄일 수 있어서 이런 수술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사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여자분 사진이 보이죠? 일단 표정이 많이 바뀌셨어요. 근데 보시면 꼭 이마를 우리가 올백을 해서 이마 넓이를 보여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이마 넓이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마가 넓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이마를 가리려고 이제 앞머리를 만들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갈라져요. 지금 왼쪽에 있는 모습 보시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갈라지죠. 머리카락이 이렇게 갈라져서 좀 바람에 휘날리거나 생활하시다 보거나 땀 흘리거나 뭐 그러면 젖어요. 젖거나 뭉쳐서 갈라지기 시작하죠.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제가 앞머리 갈라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앞머리가 갈라지면서 약간 피곤해 보이고요. 의욕이 없어 보이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리고 나이도 좀 들어 보이고요. 근데 이런 머리카락 이식을 해서 앞머리 숱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갈라짐이 줄어듭니다. 측면에서도 보시면 이런 갈라지는 느낌이 많이 좋아집니다. 반대쪽도 보시면 이런 느낌 이렇게 갈라져서 중간중간에 이런 느낌이 없어지니까 훨씬 좀 어려 보이고 좀 단정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다음 사진으로 볼까요? 이제 미간에서부터 인중까지의 이 거리 이 거리만큼 이마가 있으면 되는데 이분은 보시면 그것보다는 훨씬 넓어요. 거의 이마가 얼굴 전체 절반 정도의 그 길이를 차지하고 이마의 면적도 그렇거든요. 전체 얼굴 면적에서 이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되면 제일 좋습니다. 근데 역시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주려고 우리가 디자인을 했어요. 이렇게 디자인을 했죠. 한 가운데 라인 한 2cm 정도 내리고요. 그 다음에 측면을 같이 이렇게 한 거죠. 측면을 했고 측면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M자를 교정한 것과 더불어 그 관자놀이 피크와 구렛나루 자체를 좀 전진시켜서 옆머리까지를 만들면 앞으로 많이 이마가 당겨지는 모습이 됩니다.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을 했죠. 가운데 라인을 많이 내리고 한 2cm 정도 내리고 측면 M자 채우고 그리고 구렛나루 쪽 앞쪽까지 해서 구렛나루 앞쪽까지 하면 이제 측면 이 뒷광대를 좀 가릴 수가 있어요. 뒷광대를 가릴 수 있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숙여서 보시면 이런 안쪽에 M자와 측면까지 다 교정하는 이런 거죠. 그래서 머리를 올렸을 때도 우리가 머리를 올렸을 때도 얼굴 비율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면적이나 이런 걸 최대한 맞춘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 되고요. 네, 숙여서 보셨을 때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됩니다. 네, 오늘은 헤어라인 교정이 어떤 수술인지 그리고 평소의 생활에서도 좀 편해질 수 있다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. 헤어라인 교정은 전체적인 이마의 폭을 줄이고 광대가 큰 분들은 옆쪽 얼굴까지도 줄일 수 있어서 일종의 안면 윤곽 수술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어요.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라서 또 더더욱들은 전체적인 얼굴 비율하고 신경을 더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마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. 우리가 이 사람이 광대를 얼마나 줄이면 턱이 얼마나 작아지면 어떤 정도 비율은 공식이 있지만 전체적인 또 얼굴의 굴곡이랑 비율이랑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환자분하고 같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어떤 선호하시는 스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. 오늘은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헤어라인 교정 사례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도 또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